안녕하세요, 라라씨입니다. 10화는 노즈기어 편입니다. 압박기를 설계해주고 PLA로 뽑은 휠을 가공해줍니다. 6mm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고 카본 파이프를 잘라줍니다. 가루가 많네요.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전투기 압박기 받침대를 설계합니다. 뽑아주고 열심히 다듬어줍니다. 휠 마개를 뽑아서 붙여줍니다. 오, 합격. 토크링크도 만들어줍니다. 3mm 카본 로드를 넣어주고 주사기가 들어갈 쇼크 압쇼바를 다듬어줍니다. 토크링크를 마무리하고 움직여봅시다. 역시 펑크나지 않는 타이어를 적용시켜줍니다. 랜딩 타이어보다 작게 프린트가 잘 되었네요. 과연 들어갈까요? 무게는 나름 튼튼합니다. 무게는 기성품과 비슷하네요. 회전 마운트를 다듬어줍니다. 초미니 메탈 서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주사기 패킹부를 뽑아주고 에어 서스펜션을 구현해 볼게요. 짜잔! 결합해주면 부드럽네요. 노즈 기어 높이를 잡아줄 스토퍼를 뽑아주고 정확한 위치에 스토퍼를 접착해 줍니다. 튼튼합니다. 4mm 카본 파이프 두 개를 잘라주고 갈아도 주고 홍수도 꼬박꼬박. 노즈 기어가 내리고 오를 때 위치를 잡아줄 낙장치를 만들어줍니다. 노즈 기어를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 카본인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할까 했는데 문제는 일반 노즐에서 낮은 온도로 출력하면 카본 강도가 약해집니다. 카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온용 노즐로 교체해 줍니다. 노즐 교체 이후 타이어를 뽑아봤지만 너무 약해서 폐기하고 두 번, 세 번째는 더 망했네요. 노즐을 괜히 바꿨나? 대한민국인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플렉서블한 고무 재질은 부하를 줄일 수 있게 직결식으로 필라멘트를 공급해 줘야 했습니다. 4시간 기다린 결과는 오, 합격. 휠을 결합해주고 경도를 테스트해줍니다. 무게도 똑같네요. 구화에서 없던 한쪽 다리를 뽑아줍니다. 수직으로 뽑은 것은 표면이 깔끔하지만 잘 휘어지고 풀어집니다. 수표봉으로 뽑은 것은 표면은 거칠지만 휘어지지 않고 단단하네요. 랜딩 기어를 내리고 올려줄 롤러를 뽑아주고 서버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와이어가 감기겠죠? 서버 마운트도 설치해줍니다. 넣어볼... 네, 이럴 줄 알았어.
아, 귀찮다. 참 쉽죠? 자, 끼워 봅시다. 링키지 파이프를 넣어주고, 와이어도 넣어줍니다. 잡아 당겨볼까요? 롤러까지 설치해줍니다. 이렇게 서버가 돌면, 드디어 완성! 하드 랜딩 테스트를 해봅시다. 아, 불길합니다. 표면이 거칠어도 수평 프린팅이 답인 것 같네요. 얼른 치료해줍니다. 고급 박스는 집에들 있으시죠? 언젠간 쓰겠지 했는데 요긴 하네요. 빨리 나와라. 그래도 아빠께는 잘 만들었다니까요. 허허. 뭔가 심심해서 조명을 만들어 볼게요. 설계해주고 비슷한가요? 투명색 PETG 필라멘트를 구매했습니다. 오, 다이아몬드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듬어주고 LED가 10년 된 건데 살아있네. 끼워주고 이런 약간 오차가 있네요. 더 돋보이게 설계해 줍니다. 오, 거기 맞아. 세 다리 완성. 는 아니고 조향 서버를 고정시키고 링키지를 설치합니다. Few moments later. 무게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재어 봅시다. 출격 준비. 과연 이륙이 될까요? I'll be back.